네, 핫플레이스 다트플렉스 홍대점에서 펼쳐지는 2022 퍼펙트 코리아 2차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얼굴과 정말 오랜만에 보는 두 얼굴, 이 두 얼굴이 맞붙게 됩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조금 뭐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결국 모든 경기와 똑같이 어느 선수가 방송 경기를 더 많이 해봤냐, 또 방송 경기에서 본인의 텐션, 본인의 평소 샷을 얼마나 빨리 구사를 하느냐, 그게 과연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는 2020년 2차 때 우승을 하고 작년 2021년에는 계속 안타깝게 준우승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올리버 선수가 한번 다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성훈 선수는 어떤가요? 아까 보니까 좀 친해 보이시던데요. 이제 장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선 PPD 전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20 트리플에 대한 샷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또한 이제 32강 경기 그리고 이제 16강 경기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장성훈 선수는 이제 16강에서 이태경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요. 진짜요? 마지막 결승 크리켓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태경 선수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오늘 굉장히 텐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저와 64강 경기를 했었는데도 크리켓도 6점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샷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첫 방송 경기지만 본인의 샷을 잘 구사한다면 기존의 강자인 올리버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박수현 해설위원님은 이태경 선수와 맞붙었었던 거죠? 네, 64강에서 첫 경기가 이태경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경 선수를 꺾고 올라온 장성훈 선수가 현재 올리버 아포스톨과 함께 맞붙게 되고요. 지금 두 선수는 계속해서 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성훈 선수는 20 트리플에 좀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올리버 선수는 어떤 쪽에 좀 잘하던가요? 올리버 선수는 뭐 항상 올리버 선수답게 그죠? 네, 모든 크리켓 영역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훈 선수가 20 트리플을 굉장히 잘 쏜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오늘 크리켓에서도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18 트리플, 20 트리플 되게 위쪽 라인에 되게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훈 선수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올리버 선수는 큐소울 소속 플레이어고요. 장성훈 선수는 이제 노원 다트 프린스의 팀 D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눈빛이 굉장히 지금 진지합니다. 와. 정디불에서 한 칸 빠진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장성훈 선수의 선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선수의 포인트 중 하나가 결국 이제 8강 가장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가장 길었을 겁니다. 네, 장성훈 선수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거고 올리버 선수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텐데 과연 순간적인 집중력이 어느 선수가 높아서 본인의 샷 구사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훈 선수 샷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20 트리플 2개 121점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는 공통적으로 두 선수 모두 샷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말은 1로 빠지고요. 네. 그래도 첫 발은 1로 빠졌지만 그래도 두 선수 모두 20 트리플에 대한 감을 잡는 첫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 트리플. 야. 와, 네, 여기서 토네이트 기록합니다. 확실히 20트리 강력하시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샷을 구사하고 또한 팔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고 있기 때문에 첫 발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자연적으로 시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리버 선수도 질 수 없죠. 좋은 샷으로 140점 기록했습니다. 이번 턴 장성훈 선수 100점 이상 기록해서 오렌지 남긴다면 이번 첫 501 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위아래로 자, 세 번째로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140점 좋은 어레인지 남겨놨습니다.
올리버 선수는 100점 기록한다면 어레인지가 없어서 140점 정도 기록해줘야겠죠. 20트릭. 와우. 와, 여기서 올리버 선수도 손에이티. 재밌네요. 네, 아 이제 어레인지 장성 선수도 네. 어레인지 있습니다. 첫 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20트리 봐야겠죠. 이러면 S불 쏘면 20더블 남고요. 네, S불 써서 20더블 남겨놨습니다. 장성훈 선수는 지금 조금 놀라운 게 사실 이런 방송 무대 경기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전혀 긴장하거나 서두르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표현은 안 되고 이제 샷이 굳진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16강전에서 경기할 때도 많은 선수들이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올리버 선수 주먹을 풀끈 찌으면서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 브레이크로 가져갑니다. 아 정말 이 두 선수 스탯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성 선수가 이번 첫 레그 브레이크 당한 거는 절대 못 사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스탯을 보여줬지만 올리버 선수가 라운드 퍼펙트라고 불리는 45, 41대를 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리버 선수가 브레이크한 거기 때문에 올리버 선수가 잘해서 첫 레그를 브레이크한 겁니다. 맞습니다. 4라운드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501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 크리켓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성 선수 오늘 크리켓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샷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브레이크할 수 있습니다. 이야. 하지만 올리버 선수 브레이크를 허용하지 네. 않는 20 트리플 세븐 마크 기록합니다. 자. 아 아쉽습니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크리켓 시작 단계 20대 19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뒤에 찬스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올리버 선수는 공격적으로 19 바로 보겠죠. 와. 올리버 선수 5 마크 기록하면서 38점까지 가져갔습니다. 조금씩 왼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약간 계속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훈 선수. 아 굉장히 조금씩 정말 네. 조금씩 좌우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 다음 17 영역대라도 굉장히 빨리 본인의 샷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 한 발로 바로 가져왔고요. 아, 와 올리버 17. 선수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와 지금도 한 끗 차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성훈 선수는 몇 라운드라도 더 던져서 본인의 텐션 본인의 샷 잡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올리버 선수 그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빠르게 네. 다 지워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16 3마크 하면서 영역 오픈에는 장성훈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원마크가 되어 있죠. 네, 이번 턴 16 지워내고 15까지 보겠죠. 야. 네, 와. 15까지 가져갔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리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아라는 감탄사만 계속 나와요, 저는. 01도 4라운드에 올리버 선수 끝냈고요. 그러게요. 크리켓도 4라운드 만에 올리버 선수가 불 제외한 영역 다 지워내고 가져갔습니다. 와, 아 소름 돋는 경기입니다. 지금 댓글에 천상계 경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퍼펙트 코리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끝났습니다. 불수리마크 해트트릭으로, 해트트릭으로 네 성공 크리켓 가져왔습니다. 크리켓이 5라운드 만에 끝나는 게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네. 공격적이고 빠르게 정확하게 가져간 크리켓이었습니다. 자 5라운드 만에 끝냈고 NPR은 5.60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 번째 크리켓은 장성훈 선수의 그러니까요. 성공입니다. 또한 이제 1레그 때 굉장히 20을 잘 쌌기 때문에 이번 크리켓 성공의 2점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져가야만 합니다.
아, 좌우로 1트리, 아, 5트리. 네. 아무래도 이전 크리켓 올리버 선수의 공격적이고 높은 스탯이 영향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무섭게 꽂히네요 정말. 아, 공격적으로 19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네, 19까지 가져가면서 19점 가져갔습니다. 자, 장성우 선수. 좋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샷을 보여주면서 54점 다시 점수 리드 가져가는 장성우 선수입니다. 아, 17점이요. 아, 굉장히 변칙적인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네. 지고 있지만 20점을 가지 않고 17영역 먼저 가져가 놓고 18트라이 했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 발은 점수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영역이나 적중률로 봤을 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아,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올리버 선수 20 트리플 들어간다면 두 발 18에 쏟으면서 지원할 수 있겠죠. 네. 자, 점수 역전했고요. 18 지우러 한 발 더. 아,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성우 선수 이번 턴 18 트리플 최대한 넣으면서 점수 벌려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들어가야 됩니다. 아,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4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72점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미 투마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웠고요. 네, 먼저 지우고 갑니다. 16. 아, 공격적으로 가는 올리버 빠졌고요. 선수. 점수. 네, 마지막 발은 20 점수 받던 올리버 선수입니다. 네, 아직 16, 15 영역이 있습니다. 아, 살짝 위로. 아, 15로 16 영역이 위에 가려서 15로 돌렸지만 네. 마지막 발 살짝 빠지면서 아직 점수 리드는 하고 있지만 올리버 선수가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버 선수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 갖고 가고요. 와, 15 가져가고요. 갖고 가고요. 마지막 와. 발은 불 던집니다. 네. 점수로 더 차근차근 가기보다 장성우 선수가 본인의 샷 긴장감이 풀리기 전에 공격적으로 영역을 가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먹어야 합니다. 불. 아, 어떡해요. 아, 그러면 올리버 선수 불 투마크 그리고 20 트리플 혹은 19 트리플 한 발이면 세 번째 크리켓 가져갑니다. 불 지우겠죠? 네, 불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모든 영역이 지금 올리버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장성우 선수는 그래도 이번 턴 최대한 영역 지워줘야 합니다. 20부터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웠고요. 아, 아, 그래도 19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선수 원마크면 이번 크리켓 가져갑니다. 네. 원마크로 올리버 선수가 와. 세 번째 크리켓도 브레이크하면서 3대 0으로 올리버 선수가 4강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엄청나네요. 뭔가 지금 제가 순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뭐가 지나갔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와, 몰아치는 경기였습니다. 아,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이제 장성우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경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긴장되는 모습도 있었을 텐데요. 첫 오공에 굉장히 본인 잘 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선수가 마스터 45를 쏘면서 브레이크를 했던 게 아마 조금은 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 8강에서 경기를 보면은 두 선수의 새로운 뉴 페이스를 발견했는데 이 두 선수 다음에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좋은 또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성훈 선수는
아마 다음 또 퍼펙트 코리아 아니면 그 다음 퍼펙트 코리아에도 자주 앞으로 8강에서 얼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4강 진출자는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김태희 선수와 함께 4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4강 진출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진욱 선수, 서병수 선수, 김태희 선수,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떤 두 분이 나중에 결승으로 올라가든 다 재밌겠다. 네, 그죠? 맞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4강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진욱 선수 대 서병수 선수의 경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